사춘기 아닌 성인에게도 여드름과 그 흉터는 매우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때 생기는 여드름보다 증상이 오래가고 치료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는데요. 그럴수록 흉터가 남을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더큰 스트레스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드름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평상시에도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 원인은 과도한 피지 분비와 표피의 각질 분화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세안 습관을 갖는 것이 여드름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안은 여드름 전용 세안제로 하루 두세 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하면 되는데요. 충분한 거품을 내어 깨끗하게 세안하되 과도한 마찰은 피지선을 자극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모공을 밀폐시키는 화장품이나 약품, 스트레스, 햇빛의 자외선, 생리, 임신 등의 호르몬 변화가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등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은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생활 습관 교정 후에도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약물 치료인데요. 항생제를 이용하여 여드름균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작용을 줄이거나 레티노이드라는 비타민 A 유도체를 이용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레이저 치료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레이저 치료에는 PDT라고 하는 광역동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역동 치료는 특정 파장에 빛을 쏘여 피지선과 모공 속의 여드름균을 파괴하고 피지선 분비를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이 1, 2주 내로 빠른 효과를 볼수 있으며 여드름 치료 효과와 함께 피부 재생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이 남기고 간 패이거나 솟아오른 자국을 말하는데요. 깊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고 자국이 오래가지만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지 레이저를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병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어빔 레이저를 이용해 흉터 주변부를 평평하게 깎고 인트라셀 RF 레이저로 재생과 리프팅을 유도해 패인 부위를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얕은 흉터를 CO2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해 다듬어주면 흉터의 깊이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레이저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드름과 흉터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자가로 치료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드름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